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를 근 한 달은 아니고요. 3주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또 휴가를 갔다 왔고요. 제가 또 좀 바빴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김하랑 씨도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진행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또 열심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하랑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김하랑 씨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맞아요. 아까 너무 반가웠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삼촌하고 조카처럼 길에서 만났는데 네. 한 3주 만인가요? 맞아요. 3주 딱 3주 만이에요. 네. 딱 3주? 네. 왜 이렇게 그 얼굴을 이렇게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바빴죠, 요번에. 네. 요즘에 나란 일로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되게 바빴어요, 솔직히. 제가 그때 이 가장 최근에 했었던 11방 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이제 새로운 곳에 취업을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거의 맨날 야근을 했거든요. 야근을요? 네. 오. 근데 신입인데? 지금 딱 제가 바쁠 시기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네. 아니 주 52시간이 된 지가 언젠데 생각보다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게 지켜지는 곳이 네,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어쨌거나 잘 적응을 네. 하고 계시고요. 네, 뭐 잘 네. 적응하고 네. 있어요. 잘 적응하시고 또 뭐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아직 안 하고 계시지만 네. 네, 투자 전선도 이상 없으시고 네. 억지로. 오늘도 보고 왔어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떻게 좀 흡족하신지요? 3주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어쨌거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투자 얘기를, 시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시장이. 오늘 근데 예. 전반적으로 그냥 네, 다 시장, 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하랑 씨의 주식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 맞아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머징 전체가 다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도 좀 안 좋지 않나요? 지금. 미국 주식도 지난 금요일 하루 안 좋았죠. 아니요, 지금 근데 네, 네. 어제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다 저. 예. 네. 뭐 하여간 뭐. 어쨌든. 네. 정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한국보다 맞아요. 나은. 맞아요, 한국보다는. 예, 네. 한국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있죠. 네. 일단 네. 예, 저희는 뭐 충실하게 우리가 전달할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되고 우리 네. 아량 씨 너는 그 아량 씨가 그 저기 이제 그만하는 줄 알고 예. 아니요 예, 그때 예, 또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30강에서 네. 또 하차하면 어떡하나 되기 전에 네. 지금 저희가 11강이요? 네 지금 3분의 1 했어요 이제 11강입니까 오늘? 네. 아니요 오늘 하면 12강이요. 아 12강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네. 저희가 목표하는 30강에 네. 예,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어렵게 모셨고요. 또 첫째, 오늘 너무 덥죠? 네, 오늘. 예, 예. 오늘 36도. 아, 예, 그래요? 예. 아니, 36도를 떠나서, 온도를 네. 떠나서 오늘 너무 네, 습해요. 맞아요. 너무 습해갖고, 정말 짜증이 나는 날인데, 네. 하여간 오늘 좀 시원한 데 저희가 한번 네. 녹음해볼 거고요. 우리 김하랑 씨는 처음 지금 이제 녹음실에서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뭐, 별거 없죠? 네. 시원한 정도? 예,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맞아요. 다만 이제, 상당히 이제 방음이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시원한 거, 네. 이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홍대 입구, 역에 있는, 홍대 네. 입구 역에 있는, 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요즘 핫플레이스인 연남동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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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또 MJ는 네. 저기 망원역 쪽에 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또 하고 있는데, 이 녹음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지하입니다, 지하. 아, 거기도 지하인가요? 예, 지하입니다. 다 지하에 있어갖고, 글쎄 왜 지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조용해서 그런가? 다 지하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딱 공간이 딱 이만합니다, 거기도. 딱 네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요. 이렇게 두 명이 살 수 있는 공간 사이즈가 똑같고, 책상도 거의 흡사와 비슷하고요. 모든 기계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녹음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사양의 어떤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네. 오늘 제가 연거퍼서 두 개의 강의를 진행할 건데. 네. 첫 번째 시작은 이제 배당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혹시 배당 받으시나요? 그 한국 보유하신 한국 주식은? 제가 지금 투자한 건 아직 배당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배당 그러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아직 없어요. 머리 털라고? 네. 그러면. 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주식 투자를. 아, 그게, 제가 착각했어요. 한국은 보통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 시즌이 몰리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배당이 뭐 1년 360일 계속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투자하면 배당을 받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배당이 없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배당은 실제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 돈을 벌면 주주분들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주주분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 그 주주분들이 가져가는 이 배당 있잖아요. 배당. 네. 만약에 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이름 모르시죠? US스탁. 네, US스탁이잖아요. 그 US스탁이 만약에 우리 아장 씨가 US스탁에 돈을 투자했어. 네. 나한테. 그죠? 한 1억 있잖아요, 집에. 네,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있으면 1억을 나한테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아장 씨 1억을 받아서 우리 법인에서 법인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한 다음에 돈을 벌면 돈을 벌면 거기에다는 뭐 사실 중간에 나 빼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면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 세금 다 떼고 남은 마지막 돈 그게 바로 이제 컴퍼니 어닝이라고 해서 회사의 이익이거든요. 네. 그 회사의 이익을 주식 수대로 나누면 그게 주당 배당이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맨 마지막에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가져갈 사람들은 뭐 이자 비용 받는 뭐 우리가 채권자 아니면 정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주주는 맨 마지막에 돈을 받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회사가 배당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대차 대조표 항목 중에 리테인드 어닝스라고 해서 돈을 쌓아놓는 걸로 현금을 쌓아놓는다. 유보이익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유보. 예, 맞아요. 유보금이라고 하죠. 사내에 쌓아놓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 그 유보금이 참 많아요. 한국에 그 흔히 알고 있는 뭐 대기업들, 아주 큰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회사에. 그래서 일단 일부에서는 이 현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왜 배당을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구하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약간의 좀 한국은 그 주주 친화적인 전책에서 본다고 그러면 약간 좀 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배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네. 배당을 안 주는 분이 또 있어요. 배당을 안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 배당 안 줘요. 왜냐면 배당 줘봐야 다 가서 사먹는다는 얘기죠. 뭐 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을 안 주고 본인이 또 배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워런 버핏이고 배당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배당을 반드시 주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상당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끝냈고요. 네. 그 우리 만약에 아란 씨가 배당 투자하면 배당을 한 1년에 한 몇 퍼센트 받으면 좋겠어요? 몇 퍼센트? 배당이요? 무조건 뭐 나는 100%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20%? 1년에? 네. 배당으로만? 네. 배당으로 아니, 있습니다. 20% 주는 배당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LP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LP든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모기지 회사들, 대출 회사들, 은행, 금융권 아니면 혹은 뭐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배당을 또 많이 줍니다. 근데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0%면 조금 그래요?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배당 성향이란 너 성향이 어떠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김하나 성향이 어때요? 성향이 이제 좀 발랄하고 그렇잖아요. 발랄하고 씩씩하고 그 다음에 밝은 어떤 그런 성격 갖고 있는데 마치 배당도 성향이 있는데 실제 이익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payout ratio라고 합니다. 디비던드 payout ratio 이렇게 얘기하면 배당 성향이구나라고 물어보시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조그맣게 잘 안 보입니다만. 제가 우리 아장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출력물을 갖고 있죠, 인쇄물을. 저희 그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출력물이 제가 얘기할 때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네. 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1881년부터 네. 2014년까지, 14년까지의 배당 성향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과거에는요, 뭐, 보니까 70, 80% 막 이렇게 줬어요. 네, 그러네요. 많이 네. 줬을 때는 거의 80, 한 3, 4%까지도 네, 그러니까 번 걸 다 준 거예요. 네. 번 걸 다 준 거죠? 네. 요 때는 왜 그러냐면 요 때는 돈을 남겨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 돈을 갖고 다시 한번 연구 개발비에 쓴다든지 혹은 M&A에 쓴다든지 이런 개념이 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벌면 주주들을 위해서 다 돈을 줬어요. 배당금으로. 쉽게 가면 100원을 벌면 70원, 80원을 준 거죠. 배당으로.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네. 줄죠. 네. 점점 줄어요. 네, 점점 줄어서 지금은 한번 네. 줄긴 했었는데 네. 다시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계속 줄고 있는 그 80% 넘었을 때가 보니까 1940년대 정도인데 오. 그 이후로부터는 네. 계속 계속 어 이게 보이세요? 1940년도 에,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41년대 80 같아요. 83 84% 네, 아, 83% 정도 되네요. 그 정도까지 갔다가 쭉 우하향하는 모습 네.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약 30 이게 얼마 될까요? 한 7% 정도 되려나? 34년 기준으로 한 네. 30 30대 후반 예. 정도 되는 30만 7%가 현재 네. 배당을 주는 배당 성향입니다. 쉽게 네. 100원을 벌면 37원 정도를 예, 주주분들한테 준다는 얘기죠.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네. 배당을 주지 않고 남겨놨다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CEO라든지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R&D 비용을 투자해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걸 가지고 M&A에 쓴다든지 해서 네. 회사의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그 주주들한테 좋겠죠. 네. 근데 주주들이 사실은 당장 배당을 받아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CEO가 이 배당금을 주지 않고 회사에 돈을 남겨놨다가 막말로 뭐 우리가 R&D 비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M&A에 써갖고 더 훨씬 회사를 키워줄게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예. 회사 가치를 점점 불리는 거네요. 그렇죠. 배당을 굳이 하지 않고 그렇죠.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이 그런 거죠. 네. 만약에 배당이 이번 달에 만약에 1%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1%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만약에 한 3%가 좀 쌓인다. 그 배당금이. 네. 그럼 그걸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아니 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또 그 주식을 또 사는 거예요. 배당을 주었던 주식을. 아, 본 것 같아요. 그 리인베스트라는. 예, 예, 뭐. 예. 그게 바로 리인베스트라는 재투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계속 사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그 또 산 주식 코카콜라가 또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네. 적지만. 네. 그러면 또 배당금은 또 사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복리라는 개념으로 나가게 됩니다. 컴파운드로 해서.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코카콜라 주식을 4억주 갖고 있으면서 이 양반이 주식 한 주도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네.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받은 거를 물론 그 주식을 사지 않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아놨다가 네. 본인이 이제 또 더 많은 회사를 인수하거나 M&A 하거나 이런 데 쓰려고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반드시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네.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배당 성향이 높으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점수를 좀 많이 줍니다. 우리 아랑 씨가 네. 한 3주 만에 봤는데 3주 만에 상당히 침착해졌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학구적이고. 아 왜냐면 네. 왜냐면 아주 탈탈 털려서 그런가 봐요. 멘탈이. 아니 요즘 네. 아니 우리 아랑 씨가 이렇게까지 지금 살짝 멘탈이 털렸다는 얘기는 뭐 어디 뭐 왜 털렸죠? 아, 그냥 뭐 여러모로요. 네. 제가 네. 뭐 또 네, 네. 어쨌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김아랑 씨께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아갖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좀 축소시키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구성해 놓으셔갖고 하여간 좀 어려우신 거죠. 아 주식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랬든 본인의 또 어떤 뭐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 현재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아나 씨가 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한 진짜 일은 없지만 회사 집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조금 그래도 그 휴가였잖아요. 제가 저번 주부터 뭐 사실 그 휴가도 갔다 오시고 또 뭐 시골도 갔다 오시고 상당히 일이 있었죠. 근데 휴가는 어디로 참 다녀오셨어요? 부산이요. 부산? 네. 한국을? 네. 그러면
부산에도 연고가 있어요? 연고? 아니, 없어요. 그럼 누구랑 가족분이라고? 아, 그 이모네랑 같이 저기 갔다가 시골은 못 갔고요. 바로 왔어요. 원래 제가 내일까지 네. 휴가인데 네. 원래는 뭐 일요일이나 오늘 내일까지 대구에 있으려고 했는데 근데 내일이면은 내일이면 또 내일모레가 휴일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수요일이요. 이어지는 걸로. 네.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련 씨한테 정말 제가 아련 씨 업고 다니려고 했어요. 아 정말요? 응, 업으려고 했어. 왜냐면 오늘 이사님 저 오늘 같은 날씨요. 업고 다니시면 이사님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돼요. 네, 오늘 진짜 그 이 저희 오늘만 만약 지났으면 네. 한번 말이 나올 뻔했거든요. 김아련 씨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 있는 거냐? 제발. 제가 3주 동안 안 했어도 그래도 팟빵 그 미주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 미주미 카페도 들어갔는데 솔직히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왜 김아랑 씨 안 찾았는지. 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수많은 에피소드를 네.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네. 쭉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윤희 가장이라고 네. 제가 과거했던 원년 네네네. 멤버인데 다시 합류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중간에 폐지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쭉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한 10번 20번 나오다가 안 나오고 네. 근데 그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서 사실은 사실 뭔 딱 만약에 무슨 맥강을 시작했다 그래서 끝맺은 게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만약에 우리 아령 씨가 30강 끝내잖아? 네. 그럼 독보적인 거. 유일한. 그래요? 이, 뭐 하나를 딱 끝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책을 피든 아니면 뭔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든 간에 우리 아령 씨가 처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처음을 끝을 맺는 네. 첫 타자가 좀 되기를 제가 좀 기원하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요. 이게 그,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 다 지났으니까 네. 이제부터 선롱선롱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의 평균 배당 성향은 네. 예, 40% 안팎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배당 성향은 일단 40% 정도의 지금 그림이 쭉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 차트 모양으로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S&P 500 기업 중에서 네. 배당을 몇 개의 기업이 주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S&P 500 중에서 대략 85%의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네요. 85%면. 예, 그렇죠. 배당을 안 하면 네. 상당히 미국은 조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배당을 안 하면. 니네가 그만큼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도 없어? 이건 약간 역사적인 얘기인데 회사가 보통 100년 된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다우 지수 자체가 지금 뭐 120년 네. 넘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건 뭡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회사가 성숙해지고 또 안정화 됐다 그러면 네. 이 배당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주들에 대한 기본.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짧다는 거죠.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역사적으로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의 주식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잖아요. 네. 아랑 씨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네. 주문을 전화로 하지 않고요. 종이에 써서 내지 않고 이 컴퓨터로 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된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 10년? 10년요? 10년이면 네. 2008년, 2008년. 그건 너무. 한국이 너무 가수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20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20년 전이면.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안 됐어요.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과거의 주식 거래는요. 네. 가서 써서 내거나 이랬습니다. 뭐 몇 줄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네. 전화로 하시거나 되게 불편했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지금 이게 HTS 깔리면서 되게 퍼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역사가 한 20년밖에 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년 회사가 사실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비하면 짧은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더욱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바이오 같은 회사들은 돈을 사실 딱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한 방을 노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가 좀 많이 포진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배당은 잘 안 준다는 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가 좀 되게 중요한데 네. 배당의 중요성을 제가 표로 설명한 거거든요. 네. 배당의 중요성인데 1973년부터 네. 2010년까지의 S&P 500에 있어서 배당을 주는 기업과 배당을
주는데 네. 배당을 증가하는 그냥 배당을 주는 경우 네. 배당을 늘려 주는 경우 네. 배당을 안 주는 경우 네. 해갖고 혹은 뭐 배당을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한번 수익률 따져봤더니 맨 위에 있는 게 배당을 주는데 네. 디비던드 스탁이죠. 배당 주죠. 배당을 주는데 예, 하는 비용을 증가하는 거예요. 네. 배당금을. 되게 맞네요. 배당금 맞는 게 아니고 배당금을 증가한 회사는 연평균 연평균 이게 몇이라고 그럴까요? 연평균 9%가 좀 넘는 예, 것 같아요. 9점 뭐 그죠? 9% 초반대. 네. 그죠? 연평균 9% 초반대에 수익을 줬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비던드 스탁 배당 준데 배당을 늘리지 않는 네.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거죠. 그것도 한 7% 그죠? 한 7 될까요? 7 넘어 좀 넘어올려나 7이? 7% 예,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숫자가 적어주지 이렇게 막대로 그려갖고 이게 참 7% 정도 7.2% 정도 네. 수익을 줬습니다. 네. 매년.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없는 네. 무배당주. 예, 무배당주 이런 것들은 지금 2가 또 안 되네. 네, 2가 안 돼요. 한 1.89 정도. 1.89 정도? 1.89% 정도? 아주 네. 확 줄죠? 네. 그 다음에 배당이, 배당을 주는데 감소하는. 예, 또 줄게 주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뭐, 거죠? 예,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게 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네. 그림이 의미하는. 아, 그러게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고 배당을 주는 주식의 그 연평균 수익률. 네. 1973년부터 2010년까지. 네.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어떤 것들은 왜 배당을 늘려 지급하는 회사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을까? 이게 의미하는 그림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당은 흔히 얘기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더라.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주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 배당 때문만 아니어도 그냥 배당이 아니어도 아마 주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고 배당을 적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당을 줄인다는 얘기죠? 네. 배당을 줄인다는 얘기는 회사가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우리 아량 씨가 아마 그 기업을 알 것 같은데 GE 알죠? GE. 네. 제너럴 일렉트릭. 그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한 2년째 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작년만 해도 거의 한 3분의 1통만 났거든요, 주식이. 네. 그런 거 연평균 수익률 따져봐봐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무슨 배당입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와, 근데 그 큰 회사가 마이너스 3분의 1통하게 났으면은 3분의 1만큼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00원짜리가 33만 원 된 거죠. 네, 아, 3분의 1토막으로 된 거예요? 네, 3분의 1토막. 아, 네. 와. 토막이란 말이죠. 그 큰 회사가. 네, 그 큰 회사가. 와. 그래서 우리. 투자한 사람들 패망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아량 씨가 네. 진짜 이 주식 투자를 네. 정말 잘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아량 씨를 내가 옆에서 좀 합숙을 시켜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아량 씨가 조금. 제가 그때 넣었던 네, 거 아직 네. 발을 못 빼고 있거든요. 아, 근데 못 빼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 아량 씨가 틈틈이 얘기가 다 알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근데. 청취자분들이 걱정 많이 해요. 정말요? 이사님, 정말요? 이사님이 걱정하시는 거겠죠? 내가 걱정하는 거 알죠? 그건 아는데. 네, 걱정 많이 했고. 근데 어쩔 수가, 뭐, 아니, 그 지금은, 왜냐면 나는 솔직히 지금은 네. 아란 씨가 무슨 뭐 이상한 바이오주에 투자했다. 사실 나는 그거 갖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지금은 다. 네, 맞아요. 삼성전자마저. 네, 그러니까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이 어려운 구간을 빨리 좀 잘 지나가기를. 4만 4천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도. 4만 4천 원이요? 4만 4천 원대로 떨어졌던데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4천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4만 4천 원대? 네. 4만 5천 원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이거 잘못 본 거지. 진짜요. 오늘 날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4만 4천 900원이잖아요. 오늘 날짜가요? 오늘 날짜가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네. 8월 13일 현재? 네, 44,000.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44,900원입니다. 네. 몇 퍼센트 빠진 겁니까? 1.21%요. 2점? 1.21%. 아, 1.21%.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계속 빠졌잖아요, 지금. 네. 심지어 시가는, 제일 저가는 44,800원. 코스피가. 코스피요? 네. 지금 약간 변동이 살짝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지금이 오후 2시 51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45.43 포인트. 되게 많이 떨어졌죠.
오늘 코스닥 네, 코스피 좀 쓰립니다. 하여간. 네, 하여간. 마이너스. 아, 우리는 뭐 하여간 우리 네. 나름대로의 길을 네. 계속 걷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다음 나오는 그림은요. 네. 아, 많이 만 달러를 내가 투자했다. 1971년, 네. 1972년이네요. 1월 31일자 가정을 하는 거죠. 예, 2014년, 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예, 12월 때. 31일까지. 네. 거의 투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 몇 년이죠? 30년은 아니요. 넘는데요? 42년? 네. 42년 동안 투자한 거죠. 네. 42년 동안 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을 안 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네.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투자금이 예, 이 3만 달러 3배밖에 안 늘어났네요. 네. 무려 42년 동안. 근데 만약에 그냥 배당을 전부 주신 주는 주식들 네. 배당을 주는 주식 배당만 줘도 어때죠, 이게 예, 배당만 줘도 40 6만 1천 904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네. 몇 배가 된 거죠? 몇 배가, 이게 46배가 커진 거죠? 46배가 커진 겁니다. 만 달러가 46만 달러가 됐으니까. 그런데 배당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배당을 늘려주는 경우. 네. 늘려주는 경우는 63만 달러. 아, 어마어마하게. 만 달러가.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생각하면은. 네. 엄청나네. 네, 엄청나게 네. 수익을 주기 때문에 네. 배당을 받아야 된다. 제가 아량 씨도 있잖아요. 네. 아량 씨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오잖아요. 나한테 1억을 맡기면 네. 아랑 씨한테 내가 배당으로만 네. 6년이면 배당으로만 더블 낼 수 있습니다. 이사님 6배예요. 응? 아, 6배가 아니 20배예요. 20배. 배당을 주는 안 주는 거랑 어, 주는 거랑 이렇게랑 네. 어, 지금 방금 아랑 씨께서 네. 앞전에 그 그림을 넘어요. 가지고 네. 한번 계산해 보신 거예요. 그죠? 네. 일단은 지금 바로 계산한 건데 네. 지금 네. 요거랑 요거랑 네. 요거 네. 비교했을 때요. 배당을 늘려 지급하는 경우에 네. 한 20배 정도의 더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 끊으셨는데 네. 내가 그 아는 씨께서 만약에 1억을 나한테 맡기면 네. 6년이면 제가 배당으로만 네. 2배의 수익 내게 해줍니다. 아 정말요? 예, 1억 2억 됩니다. 1년으로만요? 예. 구독자분들 잘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 지금 배당 24 있잖아요. 우리 배당 투자 가이드에 있는 배당 24의 포트폴리오 24개 종목이 네. 월 1%를 받습니다. 배당. 그러면 제가 배당으로만 1년에 2배가 되는 거면 일단 1년이 아니고 네, 몇 년이고? 배당을 네. 나한테 막 유니버스 우리 네. 그 배당 24를 네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네. 6년 만에 2배. 아, 6년 만에. 배당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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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2억이 이거는 되네요. 이건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픽스 와, 픽스. 고정된 고정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시세 차익이 또 있으면 그 보너스. 네.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고 네. 제가 배당 3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배당주 24개를 매월 1% 배당을 주죠. 네.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죠. 네. 거기에 그것도 좋은데 지금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됐잖아요. 운영한지. 네. 지금 11%입니다. 그 시세 차익이. 진짜요? 대박이다. 그 11% 그냥 거저 먹는 거고. 네. 플러스 배당.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장이 박살났어요. 네. 장이 박살나도 배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이걸 가지고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적어도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네가 돈벌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너는 평생 고생할 거다. 너는 평생 그 노동의 종으로 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 네. 딱 그게 뭔지 무슨 얘기냐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딱 구성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말 옆으로 샜는데 네. 어쨌거나 그렇게 좋은 게 배당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그림이 어쨌거나 제가 이제 리테인드 어닝스라고 해서 아까 네. 배당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쌓아놓는 돈을 갖다가 리테인드 어닝스라고 합니다. 리테인드 어닝스라고 해서 대차 대조표 칸에 그 칸에 가면 네. 자본 항목에 리테인드 어닝스가 있습니다. 네. 돈 잘 번 회사는 여기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유보이익 아니에요 아까 유보 그러니까 그 네. 한국말로 치면 유보금이에요. 네. 유보이익 유보금. 예. 그러니까 회사에 쌓아놓은 네. 현금 뭐 어렵게 얘기하면 유보금 하니까 어려운데 네. 주주한테 배당하지 않고 네. 쌓아놓은 제 자기네들 재투자하기 위해서 네. 회사 안에 네. 보유하고 있는 거 네.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거. 네. 그래서 S&P 500 배당과 관련한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리테인드 어닝스하고 네. 배당을 따지고 보면 배당도 올라가고 리테인드 어닝스도 올라가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금도 올라가고 네. 굉장히 좀 이게 바로 이제 왜 미국 주식이 강한지를 네. 보여준 대표적인 그림이라는 점 1946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최근까지 데이터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미국 주식 아 진짜 큰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아까 이제 우리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네. 저하고 아랑 씨가 잠깐 얘기한 건데 네.
실제 3M의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네, MMM이죠. 네, MMM이죠. 그래서 네. 일단 이거는 배당을 받아서 네. 재투자한 경우, 그 다음에 재투자 없는 경우, 네. 간단합니다. 했더니 수익률이 13.15 대 11.74%.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배당을 가지고 재투자하면 네. 연평균 수익률이 13.15%가 되는 거고요. 네. 배당 재투자 없이 예 그냥 하면 11.74%.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네. 핵심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그 유명한 코카콜라. 네. 혹시 콜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나씨 콜라 안 먹을 것 같은데? 저요? 저 콜라 되게 좋아해요. 저 탄산음료 되게 좋아해요. 좀 이따 한 캔 할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난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 거의 1일 1캔으로 해요. 아니 탄산은요? 예. 네. 저 탄산 되게 좋아해요. 탄산수 말고? 아, 저 탄산수는 싫어해요. 나도 싫어하는데. 단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써. 예, 네, 저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약간 쓴맛 느껴요? 난 쓰던데. 아, 그냥 맛이 없어요, 저는. 맛이 없죠.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다이어트 안 하는 게 나아요. 저 어제도 사이다 먹었어요. 어제도.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 아니면? 네, 스프라이트. 칠성사이다 먹을지 아셨어요, 이사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스프라이트만 먹거든요. 내가 왜 스프라이트 먹는지 이를 내가 그냥 원래 이사님, 칠성.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칠성밖에 안 먹었는데. 아, 네. 스프라이트 먹었던 이유가 네. 저기 말레이시아 가면 네. 스프라이트만 팔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쪽은 네, 네, 네. 한 1년을 먹어놨더니 솔직한 얘기로 약간 사이다하고 좀 틀려 맛이. 아 그래요? 진짜 여기는 레몬. 아, 네 맞아요. 네, 레몬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칠성 사이다도 그 표시 성분 보면 레몬 향 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레몬 향은 안 되나요? 예, 격이 있죠. 격이요? 그럼 칠성 사이다가 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사님? 저도 이제 탄산이 약간 중독돼갖고 저도 이제 예, 스프라이트 많이 정말 비행기 타면 항상 스프라이트만 먹어요. 아 진짜? 아 저 생각해보니까 어제 근데 탄산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알죠?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어제 제가 예 트림했나요? 아니 족발을 먹었거든요. 족발 먹을 때 사이다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사이다 또 먹었고 저녁에 또 코코팜을 먹었어요. 내가 우리 아는 씨를 만나고 조금 지나고 나서 놀란 게. 예. 밥을 다 많이 먹은 편 아니잖아요, 아는 씨랑? 예. 네. 한 두 번 먹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많이 먹자놨어요. 잘 먹어, 아는 씨. 네, 저 잘 먹어요. 네. 근데 좀 이제 좀 조절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항상 제가 양껏 먹으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너무 불쾌해지는 거예요. 배부른 게 좋진 않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상을 항상 네, 먹기 네. 때문에. 약간 가벼운 거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한 숟가락씩 네. 남기고 있어요, 네. 요즘에.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아는 씨 몸이. 어쨌거나 이 지금 말랐잖아요. 날씬하잖아요. 예, 어떻게 다 숨기고 있는지 네, 모르지만 제가 잘 숨기고 예,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분들 특히 나도 그러지만 당뇨일 것 같아요. 네, 비만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저 이제 혈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네. 하여간 뭐 네, 어쨌든 예, 코카콜라도 네. 10년 동안 예, 배당을 네. 주는 경우 안 주는 경우 했더니 배당을 재투자 네. 할 경우에는 연평균 6.72% 그런 거 없이 할 때는 5.92로 네. 배당 재투자가 물론 무조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개월에 배당을 1% 주는 거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네. 제가 한 3개월 동안 돈을 모아요. 네. 1% 3개월 동안 모으면 3%잖아요. 네. 3% 갖고 다시 그 배당 24를 또 삽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그 주식을 늘려가는 쪽으로 해서 배당 투자를 극대화시키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24를 네. 정확히 구매하시면 1년이 아니고 6년 만에 따블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사님 이거 토탈 리턴 이거 총 수익률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연평균 수익률 아니 그 거의 예. 어떻게 나오는데 20%까지는 아닌데 한 15%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요? 네. 했을 때랑 코카콜라의 경우죠. 예, 네,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예, 경우에는 네, 13.81% 정도 차이 나네요. 13.81%. 네.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와 네, 안 한 경우 예, 되게 예, 많이 그러니까, 차이나요?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벅시에스웨이 그 말도 많고 계속 우리가 언급했던 벅시에스웨이 사례를 보게 되면 네. 벅시에스웨이가 한 분기에 받는 돈이 배당으로만 네. 9,500만 달러를 네. 받습니다. 아, 9억 5,300만 달러. 네. 9억 5,3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1조 원 정도 지금 환율로 치면 네. 1조 원 정도를 매 분기마다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라프트하인즈는 매 분기마다 63센트 받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39센트.
코카콜라도 39센트, 애플이 네. 63센트씩 해서 미국은 보통 분기마다 배당을 주거든요. 곱하기 보유한 주식 수 곱하기 하면 딱 나오는 거죠. 배당 총액이. 네. 그래서 이게 분기마다 나오는 돈이 9억 5,300만 달러를 예, 왜요? 아, 왜냐면 이 아시아나가 아시아나 네. 시총이 이사님이랑 저랑 이 팟빵 녹음 처음 할 때 거의 초반에 거의 1조 정도 됐었던 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빠지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는데요. 8,500 89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졌네요. 아시아나 항공보다 더 많이 들어오네 배당.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제 기억으로 시총이 1조가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 빠진 거죠. 그 사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사님이랑 이거 5월 초반, 네. 5월부터 했으니까, 네. 5월 첫 주부터 했으니까 네. 이제 막 세 달 됐는데 되게 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 배당의 부분은 네. 일부는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